맞습니다. 결국에는 물건이 바깥으로 먼저 선두를 보내주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황금 자석을 타겟팅할 수 있느냐 싸움인데 세이비어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황미가 양 팀 다 하나씩 사이좋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있죠. 아 얼토. 아, 너도 네. 거리 좋아요. 사이좋게 네 명의 선수들이 가고는 있는데 지금 김승태 선수가 너무 처진 데다가 아 그래도 아직 조금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가고 있던 강성훈 선수가 좀 약간 혼자 외로웠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혼자 버티기 힘들었고 충분히 버틸 수 있었지만 강제로 본인이 좀 감독을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다 같이 가자라는 의미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선수 일단 강성훈 선수가 있습니다만 상대편의 발목만 일단 붙잡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랩이 3개거든요. 아 근데 강성훈 선수가 이거 자폭이 좀 연속 2개 나오면서 아이템 체인저를 좀 빠르게 사용했었거든요. 저희 카테리그는 아이템 체인저를 5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올라간과는 다르게 이게 언제 어떻게 사용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결국에는 앞쪽에서 수많은 공방이 펼쳐질 때 자석 한 번을 이용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앞쪽으로 잘 빼줬어요, 세이비어스가. 자, 결국 쇼커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강성이 그리고 일단 번개를 겨냈습니다만 빠르게 가고 있으면 앞쪽에 둘이 일단 묶여있네요. 네. 와, 아, 이거를! 네. 이거 강성 선수가 자석으로 땡기면서 물거리까지 정확하게 짓고 이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강성이 열어놨죠. 안쪽 일단 처쳐냈습니다. 두 번째 랩, 세 번째 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번 미리 사용해 줬습니다. 언덕 부근에 사용해 주면서 감성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다행히 강성 선수 탑을 떴고요. 그리고 세이비어스는 상대방을 핀시라인 직전에 완전히 뛰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하지만 위쪽이 최영호 선수 보이는 강성인! 강성인! 잠번 그리고 약간 변수 이런 거죠. 네. 하나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로 변수 하나 만들어냈고 몸으로 막아요. 허리 걸어요. 조금 거리 차이가 나고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거 조차가 있는 유채연이에요. 실드나 천사가 없어요. 최용호 선수가 지금 실드 하나 흘렸는데 이거 실드 하나만 빼면 2단부터는 충분히 세이비어스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이템이 무기 없어요. 주머니 비었어요. 주머니 비었어요. 주머니 비었는데 뭐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선 그리고 이 3세 우주선 그리고